네, 안녕하세요. 정윤호입니다. 제가 맡은 역할은 백도훈이라는 역할이고요. 백화그룹의 회장 아들이자 여기 계신 도경 누나와 또 수혜 국중 다혜 씨와 내적 갈등을 겪게 되는 인물입니다. 애정 관계도 있고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점점 도훈이가 캐릭터가 점점 처음엔 밝고 힘찬 캐릭터인데 점점 힘들어하는 고민이 많아지는 캐릭터예요.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일단 이번에 워낙 처음에 작품 자체가 너무 좋고 또 평상시에 제가 되게 존경했던 배우분들과 같이 이렇게 선배님들과 같이 작품에 임할 수 있게 되어서 그래서 너무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오디션을 봤었을 때도 감독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되게 하게 됐는데 되게 촬영장 분위기도 너무 좋고 또 저도 많이 물어봐요. 또 옆에 계신 저랑 제일 많이 최근에 촬영한 우리 도경 누나, 김성령 선배님도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뭐 마이가 몇 프로라고요? 18%. 아, 18%요? 나는 19%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네요. 그냥 기분 좋게 촬영해서 아무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시청률은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점점 올라가는 시청률이었으면 좋겠어요. 그만큼 좋은 스태프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니까. 현실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50보다는 19%에서 시작해서 한 35까지 가면 정말 더할 나위 없겠죠. SBS 월화 드라마 야왕 정말 여러분들 정말 다 열심히 준비해서 나온 드라마입니다. 정말 좋은 드라마니까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리고요.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SBS 월화 드라마 야왕 화이팅! 화이팅!